지금부터 두부 전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전골 재료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소고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고기가 두 가지가 지급이 되는데, 사태, 소고기 사태, 이렇게 심줄이 살짝 보이는 이 사태 부분과 완자용으로 쓸 살코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태를, 육수를 앉혀주셔야 되는데요. 육수는 찬물부터 고기 핏물을 제거를 하시고, 먼저 육수를 먼저 앉혀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수 앉혀놓으시고요. 향채로 마늘 한쪽 정도를 넣어서 육수를 먼저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이제 손질을 해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는데요. 두부의 크기는 4 곱하기 3cm, 두께 0.8cm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부 전골에 세팅되는 두부의 개수는 7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크기에 맞춰서 써서 썰어서 이제 살짝 소금에 두부의 수분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살짝 뿌려서 두부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소 준비를 하겠습니다. 채소는 무와 당근, 그리고 불린 표고버섯, 그다음에 쪽파가 되겠습니다. 쪽파는 손질해서 깨끗이 씻어서 5cm 길이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표고버섯 윗둥을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반 갈라서 길이는 5cm입니다. 두부전골에 들어가는 채소의 길이는 폭은 1.2cm 정도 크기에 맞춰서 표고버섯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근도 마찬가지로 당근도 0.5cm 정도 두께에 1.2cm 폭, 길이 5cm로 당근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무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주는 머리꼬리를 떼서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자를 만들 고기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의 3분의 1 정도를 물기를 닦아서 이렇게 으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금과 다진 양념으로 같이 내겠습니다. 살코기 다진 거에 두부를 으깨서 완자를 만들겠습니다. 완자는 두께 1.5cm 정도 이렇게 소고기 완자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육수가 먼저 끓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에다가 면보를 받쳐서 이렇게 걸러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육수는 다시 냄비에다 부어서 간장으로, 육수는 간장으로 색과 맛을 내주신 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관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소금을 데치기 위해서 냄비에 물을 먼저 올려 주시고요. 달걀 지단을 묻혀서 채소와 같은 크기,
폭 1.1cm, 길이 5cm로 이렇게 흰자와 노른자를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숙주를 먼저 데쳐 보겠습니다. 숙주는 소금물에 머리꼬리 떼고 준비한 숙주는 씻어서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에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낸 숙주는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서 묻혀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숙주,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을 했습니다. 이제 무를 묻혀주시고요. 당근도 끓는 물에 데쳐주겠습니다. 자, 두부전골에 채소가 준비가 됐고요. 자, 두부전골에 이제 달걀이 두 개가 지급이 되는데 달걀 두 개를 나눠서 흰자 노른자 지단을 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 완자를 지지기 위한 달걀을 조금만 남겨 놓으시고 지단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지단을 붙이면서 살짝 남겨서 이렇게 섞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달걀 물을 남기셔서 완자를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완자에 밀가루를 이렇게 먼저 입히시고요. 이렇게 굴려가면서 밀가루를 이렇게 입혀주시면 되고요. 밀가루 입힌 완자를 달걀물에 넣어서 지지겠습니다. 완자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완자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팬을 굴려가면서 이렇게 완자를 익혀서 기름기를 먼저 좀 빼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자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두부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에 소금으로 밑간을 한 다음에 물기를 잘 제거를 해서 전분가루를 살짝 묻혀주겠습니다. 두부에 전분가루를 살짝 묻혀서 노릇하게 지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묻힌 두부를 노릇하게 지지겠습니다. 두부가 노릇하게 지져졌습니다. 그러면 타올 위에다가 기름기를 좀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제 전골 재료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전골 재료에다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를 먼저 돌려담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색깔을 유의를 해서 먼저 무 먼저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방향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무로 먼저 흰색 채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흰색 채소로 이렇게 중심을 먼저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색스럽게 돌려서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걀 지단, 당근, 채소를 색이 겹치지 않게 색스럽게 이렇게 돌려서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채소를 이렇게 색색대로 돌려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부를 돌려담기를 하겠습니다. 두부는 7개 개수를 맞춰서 이렇게 채소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담겠습니다. 이렇게 두부를 7개 이렇게 돌려담으시고 완자는 5개만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부 완자, 소고기 완자 5개 돌려담으시고요. 중앙에다 이렇게 담으시고 이제 육수를 부어서 한번 끓여내시면 되겠습니다. 두부전골의 재료는 다 익힌 재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육수를 너무 많이 부어서 끓이게 되면 이렇게 예쁘게 돌려담기를 한 이 채소가 다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잠길 정도 이렇게 육수를 부어서 끓이신 다음에 적당히 끓으면 육수를 다시 한 번만 부어서 이렇게 잠길 정도로 끓여주겠습니다. 익힌 재료이기 때문에 국물이 끓어오르면 1분 정도만 끓이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부전골은 채소를 색색대로 잘 돌려 담으시고요. 두부는 7개 제출을 하시고 또 소고기 완자는 5개를 올려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두부전골이 완성되었습니다.